대신 좋았습니다. 오케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서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을 할 자로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유난히 택해서 반석이 되게 한 인물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와 방불한 허점투성이, 실수투성이 많은 약점을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를 디베리아 바닷가까지 가장 실패의 끝자리까지 쫓아가셔서 그를 안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서의 길을 회복시켜주신 그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어떤 사도로 바뀌어 있는가,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위대한 일들이 펼쳐져 갔는가를 잠깐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설교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름받은 본래 이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안 사람입니다.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파악했던 인물이죠. 리더는 핵심 가치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사명이 뭡니까? 간호사의 사명이 뭡니까? 다 다르죠. 다 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만은 의사는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명이 뭔가. 또 여기 많은 직분자들이 계신데 또 여러 사람 비유를 들 수 있겠지만은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회자로서 가장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것은 의사는 환자를 정확한 환부의 칼을 들이대고 수술해서 살려내듯이 목회자는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빌리 그레함이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데 일생 동안 주창했던 핵심 가치예요. 교회의 사명이 뭔가? 목회자의 사명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다방면의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노래도 잘하고 신방도 잘하고 행정이면 행정, 운동이면 운동, 아주 만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에 의해 붙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이후에 그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니몬에 들어갈 때에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야, 위대한 사람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나요? 내가 아니다. 예수께서 하셨다. 내가 아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찍이 60년대 벌어졌던 월남전쟁은 인류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특별히 모든 장비나 인력 자원 부분에 있어서 월등히 우위를 점했던 미군과 연합군은 결국 월남전쟁에서 패하고 물러나고 말았죠.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90년대 초에 당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이 참회록에 가까운 회고록을 하나 쓰면서 그 회고록 내용 속에 이런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가 회고록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월남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병사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네는 어째서 우리 미군이 우수한 장비와 탁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월남전에서 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그 병사가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 대답을 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왜 우리가 그 이영만리 고향 부모 형제를 떠나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생사를 걸고 그 전쟁을 해야 됐는지 전쟁의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 이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병사가 전쟁의 목적을 모르고 전쟁에 투입됐다면 그건 하나마나 한 전쟁이에요. 깨질 거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군과 연합군은 월남전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맹의 호치민은 인민의 마음을 빼앗는 전쟁을 했다면 미군은 땅 뺏기 전쟁을 했습니다. 이 전쟁의 핵심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서로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월맹이 월남 전쟁에서 마지막 승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보면 교회 핵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바뀐 다음에 이 앞으로 펼쳐질 교회, 그리고 앞으로 태동될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설파하고 전해줬던 굉장히 중요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캐톨릭과 개신교는 둘 다 이 베드로의 위대성을 잃어버렸다. 캐톨릭은 베드로를 직분으로 취급해버렸고 개신교는 베드로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양쪽 다 베드로의 이 탁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놓치고 말았다라는 지적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빚어진 이후에 그가 가장 오늘 태동된 교회 속에
중요한 핵심 가치를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저는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런 핵심 가치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설교 내용을 보면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온갖 기적의 현장의 한복판에 있었지만은 항상 그곳에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내는 겸허한 모습으로 그가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가 충만했고 자아가 충만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리고 언제나 앞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였지만은 복음의 위대한 능력은 그를 겸허하고 낮은 자로서 빚고 깎고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적의 현장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태동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지는데 물꼬를 텄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일선에는 바울의 역할이 1차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활짝 준비하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 바울은 사역했을 뿐이지 그 모든 분위기와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놓은 실질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갈 것을 명하지만은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미 성령의 지시에 의해 자기를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그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유명한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복음의 능력이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언제나 내 생각만 옳고 하나만 옳다라는 자기 고집을 늘 버려야 돼.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도자는 두 마디 말을 하기 전에 열 마디를 듣는 귀가 있을 때 잘 듣는 데서부터 진정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를 보시고 인물들,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갈 때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혁명에 가까운 고백 하나를 남기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소리내서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요즘 용어로 쉽게 설명을 하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초래합니다. 9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모든 만민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다시 말해 제 생각에는 마틴 루터가 개혁의 선봉의 인물로 우리가 소개되고 있지만은 기독교 역사를 좀 더 확대해서 펼쳐놓고 보면
아마 종교개혁의 제1인자는 저는 베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신합니다. 누가 이와 같은 혁명적인 말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 속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철저히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 상황과 문화 배경에서 가능키나 했던 일입니까? 제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그 재직들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9세기와 20세기를 다 지나서 이때까지 한국교회의 관심은 성장과 그 다음에 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이 어느 정도는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의 기준이 뭐냐고 할 때는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기준이 기초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심스러움을 나타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했다. 야, 한국교회가 실력이 생겼다. 한국교회가 힘이 있다. 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성장했다는 세 가지 기준을 보통 뭘로 기초하고 있는가 하면 숫자, 재정, 영향력. 이 영향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그 교회 또는 한 목회자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그 유명도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력. 이런 세 가지 기초 요건으로 교회가 성장했다, 성장하지 못했다를 가늠하는 상당히 좀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기초로 한국교회를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계가 오면서 한국교회는 어느 날부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세대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2세대들이 바톤을 이으면서 이 교체기에는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역사든지 혼란을 누구나 겪게 돼 있는데 이 교체기에 혼란을 겪으면서 한국교회 모든 치부와 문제점들이 지난 10년 내지는 15년간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다가 점점 이제는 관심이 교회 성장에서 교회 건강으로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의식 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실험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얻어낸 세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첫째가 기복주의 신앙, 샤머니즘. 이것이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 일변도로 오는 가운데 품고 있었던 건강을 해쳐온 문제점이었어요. 때문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주창한 것처럼 이와 같은 건강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샤머니즘. 우리 신앙 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원론적인 신앙이었어요. 말씀 들을 때 삶의 태도가 다르고 반응이 다르고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다른 이런 아주 이상한 2층집 구조의 이원론적인 신앙. 이것이 한국교회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그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문제인 세 번째 문제점이 뭐였는가 하면 한국 교회 속에 품고 있었던 이 직분론, 목사의 직, 장로의 직, 권사의 직, 집사의 직, 이 직분론이 근본적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직분론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직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직분을 인식하는 성도들의 인식의 문제예요.
이것이 어느 날 슬슬슬 예배당 다닌 생활의 계급장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태를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예배당 다니면 뭐는 좀 따야 되고 그걸 또 딴다 그러대요. 직분을 따는 겁니까? 이게 뭐 예배당이 무슨 화토 치는 데도 아니고 따긴 뭘 따요? 그런데 말들을 서로 하실 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첫 번째가 기복주의, 두 번째가 이원론적인 신앙,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직분론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너나 할 것 없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찍이 간파했던 자가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일찍이 베드로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창했던 개혁의 기치였어요. 당시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자기 혁신, 개혁의 기치를 잘 이해해서 그것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 물량주의에 만물의 신에 자멸하고 말아요. 그런 위기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베드로는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뭐 본문이 워낙 그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디베리아 바닷가에 온전히 회복된 이후서부터 그에게는 탄탄한 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독한 핍박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감옥에까지 그는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은 그 베드로의 투옥을 후렴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점점점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는 힘을 얻더라. 수가 늘어나더라. 그냥 내용은 계속 교회가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고난이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고난이 전혀 고난의 구실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도무지 고난이 베드로에게는 고난의 역할을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이나 베드로의 일생이나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행불행이 그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었어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길이라면. 그러나 과거의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조그만 위협에도 스승까지 팔아 저주했던 허약한 인간이었어요. 아주 비겁한 내면을 드러냈던 그런 행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던져지는 투옥과 쫓김 앞에서도 그는 우연하게 찬송을 부르며 교회를 섬겼던 흔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을까? 성령의 붙잡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께 그가 철저히 붙잡혀 있는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행전 몇 장을 보시냐면 12장을 좀 보십시다. 12장 1절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다 같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그 다음에 쭉 뒤로 넘어가서 24절을 보세요. 24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베드로에게 생명의 아니 생존의 위협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목양하는 핵심 가치가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뭐예요? 첫째. 우리 강남의 교우들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이 뭐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고통하는 세상을 향하여 절절히 끓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뭘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그 예배를 통해서 찬송이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말고 또 두 번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 교회는 훈련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그걸로 다 된 게 아니라 교회라는 교제 범위 안에 들어와서 계속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그 인생을 통해 완성될 때까지 깎아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훈련 목적으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고단한 나그네 길을 가는데 서로 격려가 되고 안위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끼리 만나면 마치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눈물을 그렁거리며 얼싸안고 끼안고 만나는 감정이 성도와 성도 간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끔찍하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 말이에요. 우린 전우에 정확한 의미에서 이 땅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험한 세상길을 함께하는 전우란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한 주간 살다가 주일날 우리는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만나면 좋고 거기서 또 힘을 얻고 아, 저 장로님은 저렇게 사셨구나. 저 권사님은 저럴 때 저렇게 하셨구나. 그래, 난 아직도 멀었어. 힘내야지. 이렇게 해서 서로를 부딪히면서 그래서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자주 가져야 돼요? 식탁교제를 자주 가져야 돼요. 식탁교제. 이거 그냥 제가 조크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만나서 밥 먹어야 돼요. 한번 다시 하십시다.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자꾸 식탁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셀 교회를 하자 그러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장 교회이면서도 상실한 가치가 뭐냐면 가족 개념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청중은 많아지는데 가족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명력과 가족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교회가 자꾸 소그룹 시키는 겁니다. 자꾸 소그룹화 시켜서 만나게 하고 모여야 돼. 괜히 만나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거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나 건들지 마라. 그냥 혼자 조용히 다닐 테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건드리겠어요? 예?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관점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제일 속 터지는 게 뭡니까? 뭐예요? 안 크는 거. 애가 성장이 안 되는 거. 자라지 않는 거. 그거 한번 겪어보셨어요? 안 먹죠?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들이 밥그릇 들고 숟가락 들고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아주 종이야 종. 종. 네? 그거 한 입이라도 먹여 집어넣으려고. 왜? 애가 자라야 되니까. 자라서 사람 꾸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 나 건들지 마. 나 괜찮아. 나 혼자 잘 자랄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속이 썩어요. 하나님 속이. 아프단 말이에요. 빨리 자라야 될 텐데. 이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환난과 고난 앞에서 점점 말씀이 흥화해져 가고 초대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로서 발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이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온다 간다 인사도 없이 슬슬슬슬 사라져요. 그리고 13장서부터 누가 딱 전면에 나서는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나섭니다. 베드로는 슬슬슬 흔적도 없이 점점 사라집니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리더십이 보통 리더십이 아니에요. 자기 때를 아는 사람. 이제 내 역할은 여기서 끝이다. 자기 때를 아는 사람. 한국교회가 제가 자꾸 한국교회에서 죄송한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그냥 악착같이 안 물러나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 때를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여기까지가 내 때라는 걸 정확히 알고 깨끗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앞에 딱 등장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양보가 안 돼요. 이 양보가. 자,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서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맡기온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사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오랜 세월이 지나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 안에서 농익은 다음에 그가 담담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쓰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는 굉장한 환난과 핍박이 사방에서 더 절정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글을 썼다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뭘 강조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3절에 맡기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리더와 보수의 차이가 뭡니까? 보스는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스는 가라. 여러분 나폴레옹을 우리가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스형입니다. 보스는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리더는 가자 그럽니다. 가자. 리더는 언제나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할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늘 자기는 안 하면서 등 떠밀고 시키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부하들의 고난의 한복판에 늘 머물 줄 아는 지도자.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면, 여기 몇 가지 베드로의 그 리더십의 사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동기가 뭐냐. 동기. 일의 동기는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때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용해 오신 모든 일들을 보세요. 내가 동기가 불건전하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그 대가를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요거 머리 돌려갖고 계산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내 편이 안 될 텐데 나한테 이런 식의 아주 얄팍한 계산에 근거해서 불순한 동기로 일을 작용하면 안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놓는 마음으로 투명하게. 그래서 일을 시작할 때 언제든지 순전한 마음으로 동기가 선할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동기가 불순하면 무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한 동기의 대가를 혹독하게 겪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도 간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제가 동기가 나쁘면 반드시 어떤 유형의 무형의 모양이라도 저를 손대셨어요. 제가 그거를 아주 몸서리치게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죠.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도. 그러나 오늘 우리 강남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시청자들께서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의 리더들인데,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계산을 하고 무엇을 시작하면 안 돼요.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동기는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서에 나타난 또 하나의 특징은,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실패했던 그 아픔을 반드시 기억하여 이 서신에 절절한 마음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만큼 자기 스스로 기도에 대해서 본을 보인 사도가 없고 실제로 기도를 강조했던 사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황우석 박사의 그 줄기세포 연구라든지 그 이후에 또 그 팀들이 지금 암암리에 벌리고 있는 많은 이 생명윤리적으로도 좀 이슈가 되는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이 어떻게까지 갈지 몰라. 과연 뭐 영혼을 복제할 수 있느냐 없냐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 판이에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을 하는데, 아마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개념하고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개념으로 과학들이 발달할 겁니다. 그 세태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앞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그 많은 그 학자들이, 세계 교회를 아우르는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앞으로 세계 교회의 주류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째, 앞으로 모든 교회는 이제는 기복주의적인 설교에서는 안 된다. 강해 설교해야 된다. 강해 설교에 교회가 관심을 돌려야 된다. 두 번째, 교회 학교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앞으로 기도에 생명을 거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만큼 세태가 악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 바로 그 한복판에 베드로는 자기가 넘어진 자예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절절한 마음으로 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사회는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체계를 갖게 돼요. 그 체계는 우리에게 무한한 편리함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 컴퓨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문명의 이기로 다가와 있습니까? 아유, 뭐 나는 뭐 컴퓨터 뭐 하지도 않는데 뭐. 그런데 내가 컴퓨터 안 한다고 여러분 컴퓨터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 아니에요. 어제 오후에 잠깐 집에 들어가서 그 뭐 아주 우리 아들내미가 뭐 제일 좋아하는 프로라 그래서 또 애비 마음에 얘가 뭘 좋아할까 하고 그 프로를 하나 봤어요. 스폰지라는 프로가 있어요. 스폰지라는 프로. 어른들 좀 그거 보세요. 그냥 깜짝 놀란 게 우리가 24시 그 무슨 마트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그 물건을 카운터에 가져가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산할 때 나이를 계산한답니다. 그거 아셨어요? 나이를 쳐야 계산이 된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샀다. 그런지 걔네들이 딱 얼굴 보고 한 30대 칩니다. 30대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야 이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봤더니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걸 나이를 딱 정확히 눌러서 곱해야 이 돈통이 쭉 열려요. 그러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걔네들 그 경영 그 편의를 위해서 20대는 어느 물건을 가장 좋아하고 이게 바로바로 컴퓨터로 본사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코드 찍으면 이 사람이 30대가 이 물건을 샀는데 그러면 이 통계가 쭉쭉쭉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본사 재고량까지 정확히 계산이 돼서 다음에 물건을 찍을 때 이제 30대가 좋아하는 물건은 이걸 좀 더 많이 찍어야 되겠다. 10대는 음료수를 많이 사더라. 초코파이를 많이 사더라. 이런 식으로 바코드에 의해서 내가 컴퓨터 안 한다고 이 문명사회 속에서 상관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갖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과학이라는 체계가 맹목성을 갖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맹목성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핵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가공할 만한 인류의 위협거리가 되리라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계를 갖게 되면 이것이 맹목성을 가지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모양으로 인류의 이기가 될지 무기가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과학의 허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이런 과학의 체계와 맹목성의 이 증대성 그리고 그 편의성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상당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두드리면 나오는 세상이 됐거든요. 지식이건 뭐건. 이제는 남자도 여자로 바꾸는 세상이 됐어요. 모든 게 다 편의주의로 이 체계가 우리를 그렇게 중독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할 절박함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귀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뭔지 압니까? 가장 중요한 걸 사소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에덴 동산의 타락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사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넘어졌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한밤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깜빡깜빡 졸았던 까닭에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실수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스승까지 배반하는 자리에 떨어졌던 자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노후에 남깁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몇 가지 남았는데 좀 더 가십시다. 4장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십시다. 4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마 이 사랑을 경험한 자로 치자면 베드로만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없을 거예요. 본인이 그런 사랑을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자기 인생 속에 주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디베리아 바다까지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 가야바의 뜰에 피어오던 숯불을 연상케 하는 바로 그 숯불을 모래가에 피워놓으시고 거기에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초반을 먹으라. 그리고는 그 유명한 세 마디를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물었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은 첫 번째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어요. 가장 높은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뜻밖에도 베드로는 필로스의 아가페 사랑보다는 한 단계 낮은 필로스의 사랑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버렸어요. 얘가 베드로 맞아? 과거의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페 정도로 내가 사랑을 합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과거 같으면. 그런데 철저히 깨워지고 부서지면서 드디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필로세로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래갖고 두 번째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 사랑으로 물어봤어요. 이번에도 대답이 필로세. 신기한 일이로다. 예수님께서 재차 세 번째 질문을 하는데 세 번째는 질문을 바꿉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꺼내놓았던 필로스의 사랑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야,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때 성경을 유심히 본 사람은 한 단어를 기억할 겁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기억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꺼내놓은 이 보잘것없는 필로스의 사랑이라도 주님이 됨으로 나에게 물으셨다면 이제는 그것마저도 나를 근거로는 아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돌이킨 후에. 이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게 일꾼이에요. 이 사랑을 베드로가 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절절히 곳곳마다 서로 사랑해라. 환란이 임할 때 사랑해라. 근심이 올 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결국 마지막 하나 남아요. 내가 사랑으로 했는가? 사랑으로 하지 못했는가? 결국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는가? 사랑으로 하지 못했는가?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맡았는지 이 질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필이면 저에게 왜 마태를 하라 그랬는지,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태를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성경 구절이 신약에, 구약엔 물론 마태가 안 나오고, 보고 와서 한번 해보라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정직과 성실한 믿음의 기업 동구제약.
동구제약이 함께합니다.